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9월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수기로 꼽히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올해 9월은 강남 재건축 분양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9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좋은 전망이 좋은 곳으로 분양을 받아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신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보유하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물건에 대한 가치를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송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네요.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물건들 있으시다면 지금 빨리 연락을 주세요. 오늘 02-2077-6356번 열어놓을게요. 6356번 끝자리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02-545-7988번 통해서 문자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곳 간단하게 요약 좀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역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이 시장에 대한 얘기 대표님과 함께 또 안 짓고 갈 수가 없죠.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뭔가 이 서울 안에는 이 좀 온도차라고 할까요? 좀 인기가 많은 지역 또 비인기 지역 이렇게 네. 확 나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좀 총평을 좀 내려주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되다 볼지 좀 점검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일단은 강남과 강북을 좀 나눠서 본다 그러면 일단 강남권 자체, 일단 이번 규제 자체가 파리 대책 자체가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단 주 타깃으로 보는 것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위축이 좀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거래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강북권에서는 일단은 중심권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강북의 도심권 이런 연관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조금 강세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강북 지역 내에서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용산 같은 곳은 규제 좀 뭐 투기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외에 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외 중심권 지역들도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아직은 거래가 이렇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강남권보다는 조금 더 거래라든가 이런 어떤 분위기상으로 위축감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당분간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또 특히나 기존 아파트 이런 거래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측할 수 있겠고 지역적 온도차 서울 지역에는 이미 중심권 지역과 비중심권 지역의 양극화가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권 지역에 대해서 조금 강세가 좀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매도자나 매수자나 좀 더 지켜보는 분위기 또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장 자체가 조금 변수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변수로 좀 주목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약세장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또 물건마다 아마 전망들은 또 달리 내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곳 있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고요. 이제 전화가 접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한번 만나뵈러 갈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느 곳 궁금해서 네네.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지금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요. 예. 그 삼성역에 그 현대 해리엇이라고 예.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청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25평형인데 주변에 워낙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네, 네. 예, 청약 통장 쓰는 게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한 2, 3년 후에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청약을 해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공급이 워낙 많은 곳이라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그, 네네. 한번 들여다볼게요. 요즘 이쪽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 종종 계신다더라고요. 네, 대표님 좀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삼성동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제 지금 아파트인데 지금 뭐 말씀 중에는 지금 투자 목적이 굉장히 좀 가미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겠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가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지역에 어디를 분양을 받든지 간에 어디 뭐 아파트를 사든 간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가, 뭐 가격이겠죠.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그 지역의 어떤 물량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호재만 볼 것도 아니고 너무 또 분양가만 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좀 보죠. 일단은 지금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삼성역 주변에 뭐 워낙 삼성역 인근의 지금 변화가 굉장히 서북부권에서는 핫합니다. 그래서 방송 우리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이런 분양 열기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번 주에 뭐 청약인가 하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입지를 볼게요. 그래서 이 삼성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데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곳이. 그런데 지금 주변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래쪽에 뭐 스타필드가 또 개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또 끌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 또 우리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GTX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통과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랄 데 없이 지금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아파트 가격도 강세로 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입지 면에서는 뭐 지금 초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삼성역 주변에 지금 뭐 시세를 끌고 있는 게 지금 아파트라면 아이파크 뭐 2차 이런 데들이 시세를 끌고 있는데 평당가액이 지금 뭐 계산해 봤을 때는 뭐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시세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데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분양가는 알아보셨죠? 25평 단일평수로 공급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예, 그러니까 3억 6천에서 3억 8천 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병 아파트 신규 분양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옵션 비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 거의 4억에 좀 금박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그렇게 낮은 분양가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워낙 그 지금 시세를 끌고 가는 이 삼성지구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분양가로 봤을 때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와 분양가 나름대로 입지는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 분양가 자체에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워낙 주변에 좀 변화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좀 보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그 지역의 공급 물량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사업지다 보니까 뭐 주상복합 또 들어오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예, 뭐 여기 힐스테이트도 있고 아래쪽에 뭐 이 편한 세상이 지금 뭐 1, 2, 3차, 4차까지 대규모로 들어오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힐스테이트 1000세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래쪽에 대림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한 3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물량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봤을 때는 아무리 지역이 핫해도 이런 공급 물량 앞에 장사가 과연 있을까? 저는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입주면은 굉장히 뭐 분양가만 해서도 나쁘지 않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주변의 공급 물량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원흥역이라든가 뭐 지축역 주변으로도 지금 그 공급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그렇다면 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볼 게 아니라 인근 지역 3호선으로 연결되면서 같이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런 지역의 공급 물량이 과연 전부 다 입주하고 조성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로 드리면 지금 동탄 이지구 이런 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굉장히 서울 남부권하고 연결 어떤 지리적인 장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 어떤 자족 기능도 갖출 수 있는 업무시설 또 한 가지 교통 모두 갖췄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지역인데 지역 내에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올해 내년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과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급 물량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물량이 좀 많아지는 시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쪽 삼성 지역도 그런 것들이 물론 삼성 지역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자족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서울 접근성도 좋지만 뭐 그 교통의 호재도 있긴 하지만 공급 물량은 조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총론으로 정리해 봤을 때는 일단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거주 목적을 좀 베이스를 깔고 약간의 소폭 상승을 기대한다면 좀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입지 면에서 워낙 강점이 있는 곳이라 그런 면에서 약간의 어떤 그 차액 정도를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찬성 의견이지만 지금 최근처럼 뭐 이렇게 뭐 2, 3년간 가격이 좀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에 계속 지속되기는 지금 어려워 보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받으신다면 그 매도 시점을 조금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돼서 입주가 막 많아지는 시기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또 이렇게 좀 갈아타는 전략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충분히 고민하시고 좀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연결 한번 해보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유, 수고 많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저기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 광주. 프로지오. 예. 쌍령동에 있는 거거든요. 쌍령동. 네. 예, 예. 내년 4월에 입주거든요. 예, 예. 거기 하고요. 예. 저 경기도 하남. 하남. 예, 덕풍동. 예. 조합 주택 조합 아파트거든요. 예, 예. 거기는 좀 어떤가 해가지고요. 둘 중에 어느 곳을 살까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기는 저 사놨는데요, 광주는. 광주시는 사놓은 거고. 네, 전망이 어떤가 하고. 예. 여기 지금 하남. 하남에는 좀 어떤가 해가지고. 하남도 한번 사볼까 또 새로. 예, 예.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광주는 이미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분양권을 예.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그 광주 쌍령동에 지금 아파트는 분양을 받으셨고, 지금 하남시의 덕풍동에 있는 지금 지역조합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예, 지역조합. 예, 예. 예. 주택조합을 지금 분양을 받으시면 어떤가 이 두 가지가 예, 예.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지금 예. 광주 쌍령도 여기는 지금 이쪽 근처에 거주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예, 예. 서울에 전혀 살고 있는데 네. 어떤 거 해가지고요. 아, 이쪽에 일단 뭐 지역적으로 뭐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청약을 받으신 건가 봐요. 그러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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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지도상으로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지금 이쪽 쌍령동이란 자체는 광주에서 사실은 조금 좀 전원주택 같은 지역이에요. 그죠? 예, 터미널에서 네. 조금 떨어져 있고 한데 일단 분양은 얼마에 받으셨어요? 한 천만 원대 받은 것 같은데요? 평당 한 천만 원, 900만 원 중반 네. 뭐 이 정도 분양을 네, 네, 네. 뭐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들 이쪽에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선에서 했고 지금은 뭐 시세 변동은 크게 없죠? 예, 예, 예. 크게 가격이 상승할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요 위치인데 지금 일단은 이 광주 지역 뭐 장원, 이천 뭐 이런 지역들이 그 문제가, 저 장점이 뭐였냐면 이 지금 그 경강선이잖아요. 예, 예. 예,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가격이 강세로 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저 개인적인 예. 얘기는 좀 가격이 그렇게 급상승할 여력은 별로 없어요. 지금 입주가, 아. 예, 조금 더 내년인가 후년 입주죠, 여기가. 그 2008년도 4월이요. 네, 예, 조금 시간이 남았죠. 내년 네, 정도 입주한 걸 보이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지역 자체의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그렇게 받쳐주진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도를 제가 좀 넓게 보면 이 지금 교통 여건은 개선이 돼 있지만 광주란 지역이 일단은 경강선으로 해서 지금 이 판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판교라든가 이 그 남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네. 교통 여건은 좋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조금 조금씩은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에 수요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공급량은 이 경강선 개통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 공급이 좀 많아진 게 좀 기존 어떤 흐름들, 어떤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요 공급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이 지금 새 아파트, 물론 뭐 이 그 경안동이라든가 이 그 터미널 근처에 뭐 새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장점, 또 어떤 뭐 이 지역의 어떤 숲세권 어떤 분위기, 이런 어떤 이런 장점들은 굉장히 갖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000만 원대, 1,100만 원, 1,200만 원대 넘어가기는 좀 동력이 약해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네. 생각할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이 광주역하고 지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경강선. 네, 네, 네. 근데 광주역 바로 아래쪽에 지금 그 위치한 지역들, 거기에 역동지구라고 하는데, 역동지구에 네, 네, 지금 이편한 뭐 단지들이 좀 조성된 건 아시나요? 네, 네, 네. 예, 최근에 지금 입주를 했는데 이 아파트들이 조금 지역 내 시세를 좀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얘기하면 1,300,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네, 네. 지금 분양받은 쌍용도의 푸르지오가 지금 1,000만 원대 분양을 받으셨다면 지금 예,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끼리 경쟁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개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입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진 못하겠지만 새 아파트의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의 좀 상승폭은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내 아파트가 좀 더 오르려면은 이 광주역 근처에 있는 이 좀 시세를 끌고 와 있는 아파트가 1,700만 원 뭐 전후로 또 2,300만 원 올라주면 나도 조금 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네. 여기 그 대림 단지들 역동지구 이쪽도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아마 한계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새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로 봤을 때 조금 더 약간은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예,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고 아까 하남시 네. 쪽에 그 지역조합을 얘기하셨죠? 네, 네, 네. 예, 이쪽 하남시 쪽에 지금 그 덕풍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뭐 지금 뭐 어느 지역을 골라서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재개발 구역들 여러 군데가 추진이 되다가 다 해지가 됐어요. 덕풍동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얘기하면 지역조합의 장점은 분양가가 싸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근 주변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게. 왜냐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역조합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계를 거칩니다. 또 토지 매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가 어떤 지역 조합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상담을 못 해드렸지만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한번 접고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 지역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예. 그건 조합 그 추진하는 주체마다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이 지금 해당 지역 조합이 어떤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과 한번 좀 한번 상의를 나눈 다음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지역 조합이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일단 한번 좀 접고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 먼저 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간다는 건 시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정도, 사업의 어느 정도 안전도 이런 거를 좀 체크하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예, 시청자님 10개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송상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과 같이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분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예. 궁금하신가요? 예, 그 제가 2009년도에 예. 파주 문산읍 방동리에 예.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 1차 49평형을 분양받았어요. 예예. 예. 예, 근데 지금 매물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양 가격에서. 네네. 네. 근데 그 30평형대 미만은 조금씩 다 올랐는데. 예. 대형 평수는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09년 이후로 그 40평대 아파트는 문산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1차하고 2차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에. 예. 서울 문산간 도로가 안 되는데 그게 나면은 전망이 좀 나아질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통적 호재가 되게 중요한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호재가 있는지 기다리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전망 예. 알고 싶어요. 나름의 이 희소 가치가 있는 대형평형이지만 그런 것이긴 한데 일단 교통 호재를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지금 질문을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문산, 파주 힐스테이트, 2007년도에 분양을 받으셨고, 2009년도에. 2009년도요. 네, 2009년도에. 예, 예 분양을 예, 받으셨고, 예. 지금 분양가보다는 가격이 내려가 있다. 근데 지역 내에서 예. 대형 아파트, 중대형 평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희소가치가 있지 않겠냐. 지금 소형은 가격이 상승했는데, 지금 중대형은 변화가 없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2020년도에 네, 예. 문산간, 서울 문산간도로가 네. 났을 때 그 장점이요. 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가격도 추가 상승이 있겠냐 이걸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예.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 여건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예, 예. 조금 뭐 실망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여기 문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수도권 지역에 제가 경험으로 많은 지역의 어떤 그 시장 변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호재가 있긴 하지만 호재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변동이 없는 곳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도로가 개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하철이 연결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도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쪽으로 해서 분당선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뭐 교통요건이 좋아지는데도 주변에 큰 변화가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으로 봤을 때 파주 문산간 고속도로 굉장히 호재긴 하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뭐냐면 예. 이 그 지도를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이 문산 지역 뭐 전반적으로 이 문산 지역이 지금 파주시에서 조금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좀 위쪽으로 고립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예. 실수요자들이 일부러 뭐 그쪽으로 주거 이전을 위해서 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산업단지들이 좀 있어요. 뭐 당동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조금 자족 기능을 하기에는 역할이 좀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보다는요. 이 지금 그 GTX 연결이라는 거 요즘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예, 킨텍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GTX 노선이 파주까지, 운정지구까지 또 연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더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에 대한 어떤 이 파주, 문산 이런 지역이 서울 접근성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도 굉장히 취약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철도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더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그,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것도 뭐냐면 운정지구예요. 그리고 이 운정지구에 제가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파주 문산 위쪽보다는 이 지금 그 운정지구의 공급 물량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운정지구에는 중대형 평수가 많아요. 지금 문산 지역에는 지금 40평대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오히려 파주 운정지구에는 지금 뭐 30, 40평, 30평대 후반 40평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운정지구는 지금 전반적으로 세대수가 지금 8만 세대 이상이 지금 조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호재를 받고서 전체적으로 상승 대세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겠냐. 이건 조금 어렵게 보여진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지금 평당 가격으로는 뭐 한
뭐 중대형 평수는 한 700만 원 정도 선이고 뭐 30평대는 한 그 정도 또 상회하는데 결국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이렇게 보합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운정지구라든가 이런 데들이 또 가격 폭이 좀 더 상승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킨텍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되고 이런 연관되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가격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내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조금 고립 지역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자,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짜배기 물건들 지금부터 점검 드릴까요? 정영근 이사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번호가 바뀌어요. 02-2077-635번 열어두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 여기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갈게요. 정영근 이사님 어느 네. 지역입니까? 아, 오늘 준비한 지역은 여러분들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땅값 자체는 건물값, 아파트값은 등락폭이 있다고 하지만 이 땅값 자체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권역에 있고 역세권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런 불안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좀 핵심 역세권 중에 좀 그나마 저평가된 데를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평가된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양천구인데요. 양천구 하면 여러분들 목동, 학군 도심으로 유명하죠. 여기에서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에 이주 수요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역세권 노른자 땅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신정 역세권 5호선이죠. 거기서 도보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어요. 대표님 어느 곳입니까? 네, 요즘 그 핫한 지역이죠.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시겠지만은 서울에 그야말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강서구의 마곡지구. 여기는 자그마치 직접 고용인구만 해도 18만 5천 명, 간접 고용인구를 포함하면 40만 명의 유동인구를 대표하는 곳이죠. 이 주변 지역에는 투룸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정말 귀한 매물 발산동에서 발산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인데요. 여기 바로 발산동. 사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두 개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만큼 실투자 1,000만 원으로 가능한 강서구 발산동의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뭐 핫한 지역이죠. 또 한 곳인데 강동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강남 4구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지역이 이미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의 이주로 인해 가지고 벌써부터 난리가 아니죠. 앞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계속적인 이주가 진행될 것인데요. 이렇게 될 때 현재의 가치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으면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전세가로 맞춰져 있는데요. 실투자 4억 5천만 원으로 한동 전체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한동 전체의 다세대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물건은 강서구 쪽으로 갈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살펴볼게요. 5호선 우장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면적 52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서구 발산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의 물건이고요.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여기는 그 전철 5호선 우장산역에서 약 한 5분, 발산역에서 약 한 7, 8분밖에 걸리지 않죠. 이 지역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핫한 지역이고 앞으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지역인 점을 이미 한눈으로 알 수 있죠. 바로 마곡, 그야말로 업무단지의 배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마곡지구 한번 살펴보시면 왼쪽에는 공항동, 송정동 그리고 방화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가양동 그리고 이곳 발산동이 유일한데 실제로 다세대주택, 투룸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발산지역이 가장 앞으로의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큰 시세차익이 예정이 되는데 이 주변지역이 이미 유명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특히 그 강남이나 또 여의도의 접근성이 빼어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실제 투자비가 1천만 원이지만은요. 아마도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초가 되면은 무피, 즉 전혀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짜로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생활 인프라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산동 다세대주택, 발산동 개발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도 마곡 지역이죠. 이 마곡 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 내년서부터 착착착착 들어올 때 실제 고용 인구만 해도 약 20만 명에 이를 만큼 이 주변 지역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이 마곡 지구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섹터, 즉 상암 DMC의 6.5배 규모이기 때문에 그 가치 가히 말할 필요조차 없죠. 여기는 이대 이화의료원 병원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주변에 많은 그런 개발 이슈가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암 월드컵, 바로 월드컵 대교가 이제 곧 준공,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상암 DMC와의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또 올림픽 대교를 이용하는 교통 환경이 더욱 확충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할 때는 바로 이거 마곡지구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외국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마주치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대규모의 업무단지에 따른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배후 역할 당연하고요. 이 지역은 특히 앞으로의 가치에 비해서 마곡지구 단지 내의 가치에 비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완료되기까지는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대표님? 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물론 선분양의 매물입니다. 지금 이미 부시고 이제 바닥 매트를 치고 착착 짓고 있는데요. 여기는 총 6층으로 이루어집니다. 15세대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6층 중에 3층 방송에 나갔고 6층 중에 6층 이렇게 해서 딱 두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실제 전용 면적 자체가 투룸 3베이 구조의 방 두 개 거실이 있죠.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되고 실 전용 면적이 약 13평에 이르기 때문에 투룸 다세대 주택치고는 넓은 규모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또한 1층에는 필로티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그리고 보안시설들이 잘 갖춰지고요. 전문 관리업체가 더구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가격입니다. 뭐 실투자 금액이 획기적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가격 한번 분석하러 가보죠. 매매 가격부터요. 네, 여기는 보증금 매매가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 얼마입니까? 1천만 원 투자잖아요. 2천만 원 투자가 이 지역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대기업들이 입주도 안 했습니다. 이제
내년 초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은 전세가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은 계약금 10%를 내지만은요, 그 실제로 입주 시에 임차 잔금을 포함하게 되면은 그대로 계약금 10%를 회수해서 실제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전세로 투자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데 이 마곡지구 주변 지역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들 입주하면은 월세 수요 크게 높아질 건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내지 90만 원. 그러면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 실제 투자비는 대출을 빼고 투자비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아마도 높은 임차 수익까지도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수 시 유의할 점 콕 집어주신다면요. 그렇죠.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점까지도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팔릴 것이냐 또 팔린다면 얼마 정도에 팔릴 것이냐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직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대기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 이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물건 점검드렸습니다. 발산동 다세대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방송 중이어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무조건 전화주세요. 02-2077-6355번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두 번째 물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로 지어졌고요. 그중 2층 소개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네요.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본 매물도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금도 확정이 돼 있는 매물이고 주변 입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은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를 잘 보셔야겠죠. 본 매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5호선 라인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양천구 일대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신정역에서 도보 30초밖에 안 걸린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뭐 신정역 5호선도 가깝지만 신정내거리역이라고 2호선과도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천구 일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본 매물에서 약 4분 정도 앞으로 가면은 목동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잘 갖춰져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목동역, 오목교역에 있는 모든 생활 인프라 플러스에서 자연 친화 요소까지 아주 충분하게 있는 그런 주거 밀집형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역세권, 신형 역세권 주변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다가구라든가 단독 다세대 주택들이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구도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적인 건설 활동이 심화되면 당연히 땅값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까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입지가 바로 9호선 라인이죠. 목동 라인을 보면은 염창과 등촌 역세권 라인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상단에 있는 목동 라인,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2, 3년 전에는 뭐 2억이 안 되는 금액, 바로 본 매물과 비슷한 가격대였는데 현재는 2억 중반대까지 가격대가 올라온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도 다른 호재, 여타 기타 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억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이제는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개발 호재도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본 5호선 역세권 자체가 주변 일대 일단 마곡지구와 연결이 되고요. 공항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두세 정거장만 가면 여의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 종사자들이 이곳 양천구 일대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마곡지구 현재 개발 중이고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곳 주변에 아직 생활 인프라 갖춰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주를 어디에 많이 하냐면 바로 이곳 목동 일대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이 주거 밀집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배후 주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플러스해서 학군이 완충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가격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주 수요와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많은 작용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신정 뉴타운입니다.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사구역이 남아있지만 거기도 빨리 개발이 될 재정비 촉진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3,000세대 그리고 플러스에서 뭐가 있죠? 바로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의 7단지가 바로 이곳 하단 신정동 일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신정역세권은 지금 현재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목동 재건축 이 시작이 된다면 지금 연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재건축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 27,000세대 플러스 여기 신정 뉴타운이 13,000세대 총 4만 세대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여기 감당을 할 수 있는 역세권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목교, 목동, 신정 이 세 가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중요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폭으로 집값 상승을 하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주 수요를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지역 주변 일대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서울은 근대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교통호재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점으로 위치를 하는데 본 매물 바로 위에 바로 재물포길이 있죠. 거기에 지하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해서 이곳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약 30%가량 완화가 되면서 이곳이 더욱더 살기 좋은 그런 주거 밀집 형태로 탈바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폭으로 매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역은 괜찮고 미래가치 끌어올릴 만한 거리 있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건물로 지어졌군요. 네, 본 건물 역에서 30초 거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대로변 건물 바로 뒷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과 인접해 있는 바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안에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그리고 안에 풀옵션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젊은 인구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고 이미 분양도 되지 않았는데 전세가 먼저 맞춰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야말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반증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건물 자체의 퀄리티 자체도 주변에 일대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성 면에서도 매우 높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매가가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왜냐? 2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신 분은 아실 텐데 일단 임대 사업자를 내실 경우에 2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죠. 본 건물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권 안에 여기 양천구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도 2억이 안 되는 매가의 투룸입니다. 여러분들 뭐 귀가 번쩍 하실 텐데 그만큼 매가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할 사항이 없이 딱 1,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포켓머니로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과 그리고 역에서 30초 거리지 않습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께 큰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 점은 꼭 염두해보고 움직여보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곳 일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역 가까운 부근 본 매물보다 뭐 오래된 주택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래된 주택들 당연히 쌀 수 있습니다. 전세가 굉장히 낮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투자금을 좀 좁히면서 우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역세권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살 주택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서 가깝고 싸다고 해서 여기서 멀고 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멀고 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투자하신다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투자를 원해서 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게 좋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이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슈퍼맨이 두 번째는 어떤 곳을 집어오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통 건물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했어요. 2017년 4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총 6층 건물이고요.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보죠. 매매 금액이 49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45억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전체 건물입니다. 자, 한번 입지적인 여건 보죠. 천호동입니다. 대표님, 입지적인 특징요. 점검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전철 5호선과 8호선이 어디를 지나나요? 5호선은 서울시의 구도심. 전철 8호선은 바로 강남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두 곳 교차점이 바로 천호역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이 주변 지역은 이미 현대백화점, 현대아산병원 등의 그 병원과 백화점, 이 생활 인프라, 또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들이 전부 주변에 산재해 있고 생활 편의성이 증대되고 더구나 바로 한강공원이 도보로 3, 4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많은 개발 이슈가 있죠. 천호성 내 균형발전촉진지구, 천호뉴타운, 그리고 고덕둔촌의 26,300세대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주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요즘 가장 전세 구하기 어려운 핫한 지역 중에 한 곳, 바로 앞으로 4, 5년 동안 꾸준히 전세 품귀 현상을 빚을 지역이 바로 이곳 천호동이다 정의 드립니다. 이 지역이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뭐 재건축 사업 비롯해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어떤 걸 볼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고덕둔촌 재건축 이주. 바로 단기로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26,300세대 중에 이제는 만 세대 정도밖에 이주하지 않았죠. 요 근래 둔촌주공의 이주가 막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전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만큼 어렵다는 지역이 바로 이곳 주변 지역인데요. 여기는 바로 교차점, 바로 더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인기가 아주 식을 줄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가치가 증대될 것입니다. 두 번째,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바로 이곳 천호 암사 주변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프리미엄 고속도로죠. 세종시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그 일반 여타의 고속도로를 뛰어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집객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철 8호선, 9호선의 연장 착공해서 진행되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내년 아마 중반기 정도면 개통을 하게 되고 8호선 같은 경우도 2021년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천호동의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요. 첨단 업무 단지와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속속 들어오고 제2롯데 월드타워, 바로 롯데 월드타워가 전면 개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과 세 정거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동 인구의 증가가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는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고 더구나 바로 강을 건너면 암사대교를 건너면 구리첨단 산업단지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지금이 아니고 3년, 4년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물 체크하러 가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세대주택 한 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올해 4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건축주가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잡혀서 임차를 먼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세 올 전세 20세대인데요. 여기 전세가가 현재 45억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49억 5천만 원이면 실제 투자비는 4억 5천만 원. 4년을 묶어두십시오. 이 가치가 굉장히 증대되는데 여기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죠. 잘 지어졌다는 점 한번 와서 보시면 그대로 아실 수 있는데 전체 투룸 주택입니다. 투룸이고 또 실전용 면적이 13평을 넘어서기 때문에 방 두 개의 거실 그리고 주방이 조그만하게 나올 만큼 넓은 규모다.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나 또 아이 한 명, 두 명 정도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데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는 49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세대, 자 임차 보증금이 45억. 그러면 이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국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년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팔아나가면 양도소득세 준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주변의 고덕둔촌주공에 이주가 약 한 80% 정도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때까지는 임차 수요, 즉 전세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2년이지만 2년 뒤에 전세 보증금만 올려도 내가 투자한 돈 거의 회수가 될 만큼 전세가 상승률이 아주 높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4년 뒤에 매도 목표가를 놓고 본다면 그때는 50억 중반 정도로 제가 볼 때 높은 시세차익 가능하면서도 또 한 세대 한 대 한 세대씩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점 챙겨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통건물로 진행될 때는 현장에 꼭 오셔서 전세가가 실제로 과장되지 않았는가를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팔든 아니면 하나하나로 팔든 팔 수 있는 매물인가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까? 꼭 짚어보십시오. 꼭 짚어보십시오. 마지막 물건 천호동 다세대주택 통건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세 건 물건 있죠? 전해주세요. 궁금한 사항들요. 02-2077-6355번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발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